안녕하세요. 하나뉴스 김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동주입니다. 와. 그냥 선후배요. 룸메이트. 네. 처음 룸메이트 한게 언제죠? 시즌 시작해서. 왜 둘이 룸메이트 하게 됐어요? 그냥 조용히 잔다 그래서. 아, 저 코곤삼이랑 못 자가지고 코를 안 골더라고요. 아 형, 아, 제가 좋다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제 코 골면은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예. 캠프 때 룸메이트 준서. 탱크 지나갔던데요? 탱크? 진짜로? 그래서 저 침대 빼서 바깥에 잤어요 혼자. 아 근데 좀 많이 써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선배들이 쓰는 게 제일 많이 썼던 사람? 저 처음 올라왔을 때 창시 선배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뭐 태양이 형, 민재 형 이렇게만. 네, 딱 그 세 명만 쓴 것 같아요. 아, 창시 선배님 어렵죠 그래도. 그때 당시엔 되게 어려웠죠. 네. 대선배 나이가 10살이 넘게 차이 나네. 모델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와 축하해. 아 형 왜? 형 어때요? 사진이 별로야. 사진 좀 최신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 네. 주주님의. 자 범세 형보다 높은데요? 뭐가 높죠? 능력 치가 일단 오버율이 높아요. 모델인데 높아야지. 범세 형 구위 잘못됐다. 구위 한 83.4 이 정도 가야죠. 지금 자완 구속 1등인데 범수 형이 체력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없네요. 아니, 체력이 너무 없어요. 아니 이 정도면 공 두 개 던지면 체력 바닥인데 서워요. 체력을 한 80 정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불펜 투수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보고서 한 명씩 골라야 돼요. 일단 홈런 더비를 해야 되는데 아 우리 팀에서요? 그치. 타 팀은 없어요? 네, 일단 우리 팀만. 그러면 저 은성 선배님 나 시환이 할게요 그러면. 네. 전 이거 작년인가? 에어팟 받아가지 않았나? 네, 작년. 작년. 그런 거 드셔요? 아니, 다 먹었어요. 치킨. 아 그래, 은하이 때문에 치킨 먹은 거 같아. 아닌데요? 아닌데요? 마초킹 아니에요. 아닌데요? 마초킹 아닌데요? 와, 형. 와. 2년 연속 70경기. 범수형이 여기선 얘기 안 하는데 맨날 방에서 야 70경기 나가봐 얼마나 힘든지. 야 선발 5일 야 너 자냥? 잠이 오냐? 맨날 이러면서. 근데 형 진짜 70경기 와 이게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그 최근 2년으로 하면은 제일 많이 리그에서 경기 출장한 선수긴 해. 3년 동안 제일 많이 나갔어. 210경기 네. 리그에서 제일 많이 나갔어. 그런 거 본인이 다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요? 뭐 뜨던데요 그냥? 이번 40살 때는 0점대 찍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0점대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네. 지금 페이스로 저희가 계산해봤는데 네. 평균 0.6점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 40살쯤에는 0점대로 계속 떨어집니다. 일단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마음에 드셔? 다들 제가 봤을 때 체력이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체력 좀 별로 안 좋아요. 아, 막아준 적이 없나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형, 결정적으로 좀. 여기 2승이 다 제가 막아준 거예요, 지금. 형.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거, LG 때. 네? 그 제일 뜨거운 한여름에 주자 다 깔아놓고 내려와가지고, 왜?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그날 하고 범수형 찾아가가지고, 진짜 막 안아주고 다 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아, 그러니까 머리 이런 거 가지고 해놓고 이제 방에 가잖아요? 야. 막냐?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요 이제. 던지고 이제 지는 떠나니까 상관없거든요. 다 80 이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여기 모델에 걸맞게 올해 딱 90 정도 찍을 것 같으니까. 네. 범수 형 올해 90 내년에 100 해가지고 머니 좀 FA 대박. 머니 좀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동주. 네. 네. 한번 선수 이름을 맞춰보는 거. 능력치만 보고. 난이도 아주 쉬운 거. 이게? 다 빨간색이네. 이글스 옛날보다인데? 현진 형이네. 그니까 현진 선배님이네. 와 네. MVP 06 네? 난이도 1 이게? 아 이제 난이도 2 갑니다. 와 누구야? 태균 선배 아니에요? 은퇴한 선수도 막 나와요? 아 맞네 여기 주황색 들어가 있네. 그쵸. 아니 그런 걸로 아니 보이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어떡해요. 태균 선배님 헬멧도 옛날 거잖아요. 맞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맞출 수 있어요. 여기 다 보이네. 세 개. 이제 안 보이죠? 네. 19년도요? 19년도? 야, 19년도면 우리 팀인데.
주력이 좋은데? 우리 빠른데? 우타 슈꾼인 건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저 슈꾼 알아야죠. 슈꾼년도, 슈꾼년도. 와. 슈꾼년도? 어떻게 한 번이 안 나오지? 차례. 그냥 어떻게 알아요? 네? 골든글러브 수상자. 정은호 아니야? 지용 선배 아니야? No. 혹시 강민 선배? 아 강민 선배 글로벌 받았나? 정답 김강민 선배님. 정답. 오. 어 내가 맞죠? 내가 말한 건 맞잖아요. 제가 맞췄어요. 왜? 제가 얘기했어요. 왜? 정답. 내가 아 그래 그게 하. 아 강민 선배 글로벌 받았구나. 맞아 한 명 나왔어요. 내면서도 아 이거 절대 못 맞추겠다. 아니 불펜 드세요. 불펜 드세요. 어 불펜 드세요. 알려드릴게요. CP? 마무리? 야! 송진호 코치님. 네. 저기 구대성 선배님. 네. 아니요. 공유금에 네 살인데요. 아니 우리 팀이에요? 내가 선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알죠. 근데 박승민 코치님 아니에요? 박승민 코치님도 마무리 2년인가 했으니까. 정답 박승민 코치님. 정답. 와. 제가 맞췄어요. 왜? 제가 먼저 얘기해. 내가 정답이라 했는데? 아, 제가 먼저 얘기해. 박승민 코치님 스타일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오. 체력이 왜? 아니 체력 살바라대요 박승민 코치님. 진짜로? 아니 박승민 코치님이 어디 가서 런닝 같은 거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베테랑인데도 제일 선두 1번에 딱 서가지고 한 마디도 없이 다 뛴대요. 그러니까 후배들도 못 따라온대요. 운동 많이 하고. 진짜 멋있다.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네. 아, 형, 아니 저 06년생이면 초등학생이죠. 그거 진짜 많이 봤는데 범수형이 네. 몰랐어요. 그땐 중학생이고.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이때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니죠, 그땐 중학교. 아니, 이건 초등학교.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저. 딱 게임 한 판, 치킨 걸고 한 판 하고 딱 끝내는 걸로. 네. 봤죠? 봤죠? 와, 와, 쌀바위 치는 쌀바위 쳐. 오케이. 뭐야 하는 거야? 오케이. 뭐, 오케이. 치기 어려워. 아, 수환이 형 폼 느낌 있다. 키로 들어갔는데. 너무 진지한데. 치기 어려워. 아 너무 빠른데? 왜 홈런이 안 나와 근데? 기본 카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다. 오! 안 봐도 71만 정도. 형 한 번 더 하실래요? 잘했어. 아 형 한 번 더 해주세요. 알았어. 자 다시 제대로 할게요. 어 뭐야 넘어갔네? 오! 역시 감 잡는 게 빨라. 오 6배? 얘가 이긴 거 아니.. 얘가 이긴 거 아니야? 어 그래 치킨 잘 먹을게. 아 뭔가 이겼는데 진 거 같더래요. 어 잘 먹을게. 선수단의 운동주 선수 이름으로 치킨을 쏘게 됐습니다. 와 아니, 오늘 처음으로 해봤는데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애용을 해줘서 네, 좀 동주한테 수익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방에서 쉴 때 이제 밥값 내기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다. 네. 오늘과 같이 똑같은 이런 노멀 카드 세팅으로 범수형과 공정한 대결을 통해서 또 좀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이렇게 오늘 또 범수형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나 처음 봐요. 오늘 나왔다고 하시네. 이거 처음 봐요 진짜로. 팀이다. 네. 형 봐주세요. 오늘 단톡방에 올려야지 찍어서. 어때요? 귀여워요? 야구하면서 매일 잘
잘할 수 없는 거니까. 아 진짜 너무 부끄럽다. 아 너무 부끄럽다 이거. 이게 끝이에요? 아 난 진짜 못 보겠다. 약간 싫어질 것 같은데? 아 형 충청도 전라도 충청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좋아할 겸? 맞아 이거요 좋아할 겸? 네. 야구 좋아하세요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어떻게 야구 좋아해 그럼? 아니면 야구 좋아하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아? 야구 좋아하냐? 어떻게 하라고요? 야구 좋아할게요? 너 야구 좋아하냐? 네, 고맙습니다. 야구하면서 매일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야구와 나는 닮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야구 좋아하세요? 콘테스 프로야구.